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에 대한 문제풀이입니다. 먼저 OX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이 글의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죠. 쉼표를 자주 사용해서 지루함을 없애주고 있다. 맞는 말이죠. 여기서 쉼표를 자주 사용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좀 지루함을 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액자식 구성을 이루고 있다. 자, 이 소설은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역순행적 구성은 나와 있지만 액자식 구성이라는 것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걸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역순행적 구성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3번, 재치 있는 표현으로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다루고 있다. 맞는 말이죠.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 처음에 시작할 때 화성인들은 좋겠다. 그리고 뭐 내 인생의 25분. 이런 재치 있는 표현을 통해서 무거운 주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런 소시민들의 뭐 좀 힘겨운 삶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다루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4번, 현재형 표현으로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형 표현이라는 건요, 이런 거죠. 뭐뭐 는다, 혹은 뭐뭐 니은다, 뭐 밥을 먹는다, 집에 간다, 이런 게 현재형 표현인데요. 이 소설은 뭐뭐 했었다, 뭐뭐 했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듯한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X가 되겠습니다. 5번, 나는 아버지의 일터를 목격한 후 생활 태도가 바뀌었다. 맞는 말이죠. 아버지의 일터, 아버지가 어떤 데서 일했죠? 뭐 쥐가 튀어나올 것 같은 굉장히 좀 을씨년스러운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본 뒤에, 그 전까지는 뭐 메탈리카라는 뭐 음악도 듣고 나름대로 즐길 건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 우리 집이 가난하구나,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구나 하면서 생활 태도가 바뀌었죠. 비교적 일찍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나는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인해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다. 맞는 말이죠. 돈을 중시하죠. 단적으로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코치 형이, 내가 일하는 사장이 어떤 여자의 허벅지를 만졌어. 근데 그걸 보고 이런 나쁜 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만질 바에야 한 뭐 만 원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그 나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주관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의미하는 말로 아무리 이래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소시민적 삶의 위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말이었죠. 나의 산수라는 말입니다. 나의 산수, 자신의 처지. 응? 그러니까 물론 수학같이 좀 고차원적인 삶의 방식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산수면 산수 문제로 풀다가 끝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소시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나의 산수라는 낱말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번, 나는 코치형의 권유로 이 아르바이트, 푸시맨이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죠. 푸시맨이 뭐냐면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밀어주는 그런 직업을 푸시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시대 상황을 드러내는 그런 낱말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라 시급이 3,000원. 아니 편의점이 시간당 1,000원인데 이건 시급이 3,000원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처음에 시작할 때 화성인들은 좋겠다. 왜? 난 지구에 사니까. 근데 왜 지구에 사는 거를 힘들게 생각하죠? 일단 날씨는 덥고 일은 힘들고 시급은 짜고,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불만, 현실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좀 재치 있게 표현한 거,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